요요요요요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홀다 센서 스티브입니다. 20세기 이후에 이제 식민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프랑스의 식민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프랑스의 식민지를 말이죠. 제가 전부 다 세보니까요 66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퇴근 늦게 하겠네요. 빨리 보시죠. 제일 첫 번째는 프랑스령 알제리입니다. 프랑스령 알제리는 1830년부터 1962년까지 유지되었던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이곳은 원래 유명한 해적들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면서 이곳에서의 위세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서구 열강들은 이 알제리에 있는 해적들을 소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지역의 총독이 프랑스 외교관을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을 공격해서 식민지화 해버립니다. 알제리는 상당히 프랑스 본토와 가깝고 이곳만 먹고 있으면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거점으로 삼기도 적절하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바친 알제리인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알제리 전쟁이 발생이 되는데요. 알제리인 학살이나 탈식민지와 기류로 인해서 프랑스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알제리가 알제리 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랑스 보호령 모로코입니다. 1912년부터 1956년까지 유지되었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 모로코는 다른 아프리카 식민지와는 달리 20세기까지 국가가 유지되었던 식민지였습니다만 1880년 마드리드 조약부터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내정개혁을 빌미로 내정간섭과 국권침탈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독일이 모로코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도움을 얻은 모로코가 프랑스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국이 프랑스의 손을 들게 되면서 독일이 반강제적으로 모로코를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도 비슷하게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프랑스가 계속해서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니까 자국민 보호를 핑계로 군함을 부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영국이 프랑스 손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 여론의 영향 때문에 독일이 완전히 모로코를 포기함에 따라서 모로코를 프랑스가 가져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로코가 왜 저항 안 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모로코가 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약했습니다. 항복을 안 하면 몰살이었거든요. 결국 이 모로코는 식민지화가 되는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쏠쏠했습니다.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했고 또 알제리와 마찬가지로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로코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운동에 격렬해지고 또 프랑스가 모로코의 술탄 무함마드 5세를 폐위시키는 병크시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모로코인들의 저항이 격렬해져서 1956년에 모로코를 포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티니지입니다. 티니지는 1881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던 지역인데요.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게 되고 이 티니지는 무주공산이 됩니다. 물론 독립적인 나라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강력하진 않았고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낙후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때 티니지하고 알제리 국경에 있던 한 부족이 알제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1881년이었죠. 1881년에 알제리는 누구 땅이었죠? 프랑스 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빌미 삼아서 티니지를 공격하게 되고 바로 식민지화 시켜버립니다. 티니지는 아프리카와 지중해 정중앙에 위치한 이곳만 점령한다면 아프리카를 중간으로 쫙 나눠서 점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거기다가 지중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티니지는 1956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제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아프리카 식민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가 선택한 게 바로 알제리의 독립 저지였습니다. 그래서 티니지를 포기하게 되죠. 티니지보다 알제리가 더 이득이라 판단했으니까요. 다음은 프랑스령 모리타니입니다. 1903년부터 1960년까지 점령한 식민지입니다. 이곳은 1814년부터 프랑스가 해안선을 점차 조금씩 먹고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여기가 탐났습니다. 왜냐면 고무가 나오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여기 있었던 와일로 왕국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차츰차츰 모든 지역을 점령해 나가더니 1903년과 1904년에 모리타니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 2차 대전이 끝나고 민족주의가 부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리타니는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자치정부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는 독립을 시켜주는데요. 모리타니의 철광석을 100년간 채굴 가는 조건으로 독립을 승인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프랑스령 세네갈입니다. 프랑스령 세네갈은 1854년부터 1960년까지 유지된 식민지입니다. 제가 아까 모리타니 설명해드릴 때 와알로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그 근처입니다.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하게 되는데요. 와알로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결국에는 프랑스가 투쿨로르족의 저항을 모두 짓밟으면서 이 세네갈을 모두 점령한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식민지로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국제 여론도 식민지를 모두 독립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드니까 프랑스는 말리와 세네갈을 하나로 합쳐서 말리 연방이라는 이름의 나라로 1960년에 독립을 시켜주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두 지역을 강제로 합쳐서 독립을 시켜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끝까지 혐성질이네요.
이번에는 프랑스령 기니입니다. 1891년부터 1958년까지 유지한 식민지였습니다. 초기는 프랑스가 이 식민지를 노예로 얻기 위해 보낸 지역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인들이 누네즈강 연안에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식민지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후 시작이 쭉 흘러서 1895년부터는 유럽이 제국주의에 미쳐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기니도 역시 이에 대한 희생자였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폴란이 제국이 프랑스군에 의해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고 결국 기니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기니의 선택지를 주게 됩니다. 프랑스 공동체에 가입할지 아니면 즉시 독립할지 말이죠. 이때 기니는 즉시 독립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프랑스는 이런 기니의 선택에 불만을 표하면서 당시 기니에 있었던 모든 인프라를 폭파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프랑스령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엄청 기네요. 1893년부터 1960년까지의 식민지인데요. 여기도 역시 노예무역이 활성화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가 이런 교역 입점을 빼앗길 것 우려해서 서아프리카 연안에 교역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내륙 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가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으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이곳은 부족 단위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땅이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 후 프랑스는 프랑스 공동체 코트디부아르를 편입시키고 자치공화국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1960년에 완전히 독립하게 되죠. 프랑스령 니제르입니다. 1922년부터 1960년까지 식민지인데요. 물론 1891년부터라던가 1900년부터라던가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완전히 식민지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아무튼 이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군이 니제르강 상류 계곡으로 들어온 걸 계기로 해서 식민지화가 됐어요. 왜냐면 이때 베를린 회의라고 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에 비례해서 아프리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잡는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조약을 기반으로 니제르 일부 지역을 점령했는데요. 이때 프랑스 장교 한 명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탄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자신들이 니제르 부족들에게 포위 역습을 당할까봐여서라고 하는데 개소리인 것 같고요. 결국 니제르를 전부 다 프랑스군이 점령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1922년에는 완전히 모든 부족을 복속시켜서 프랑스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1958년에 니제르가 자치공화국으로 승인하게 되고 1960년에는 완전히 독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령 부르키나파소입니다. 1896년에 프랑스령 보호령이 된 이후에 1960년에 독립을 했는데요. 이곳은 원래 모시인 왕국이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지 않고 자신들만의 신념과 종교를 지키고 있었던 나라였는데요. 1896년에 프랑스가 와서 곁들여 웃습니다. 왜냐면요, 이 지역을 점령해야지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영국과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는데 영국을 이기려면 이 지역을 반드시 점령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양국의 식민지 사이의 국경선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진짜 다 때려부숴요. 그리고 식민지화를 하게 되는데요. 1958년, 1960년,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치공화국으로 승인해주고 독립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엔 프랑스랑 베냉입니다. 베냉은 1894년부터 1958년까지 식민지를 유지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베냉은 17세기부터 포르투갈과 영국, 프랑스 3국이 본격적으로 노예무역 기지를 건설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이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은 마치 전국시대처럼 다양한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는 1851년에 아보미드의 왕이었던 게조하고 조약을 체결해서 보호령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지역을 기점으로 베냉에 대한 식민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다오메이 왕국이 프랑스 항구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여기 내 땅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다오메이 왕국은 이걸 거부하고 계속 관세를 거두게 되는데요. 결국 프랑스는 이걸 계기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1894년에 두 번의 전쟁 끝에 다오메이 왕국을 멸망시킨 베냉 지역을 식민지화에 성공합니다. 그 후 1958년과 1960년에 각각 자치공화국과 독립순으로 이어나가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다음은 프랑스령 토고입니다. 1916년부터 1960년까지인데요. 여기는 점령 과정이 조금 재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시기였어요. 원래 이 토고는 독일의 식민지였는데요. 1차 대전 때 독일 식민지를 뺏는답시고 프랑스군하고 영국군이 공격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 때 완전히 뺏기게 되는데요. 그 후 프랑스령 토고와 영국령 토고가 분할되어서 유지되다가 영국이 점령했던 토고는 가나로 독립하고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토고는 오늘날의 토고로 독립하게 됩니다. 1960년이니까 뭐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치공화국 독립순으로 했어요. 이번엔 프랑스령 수단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수단, 수단 그 지역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말리 지역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1890년부터 1959년까지 유지되었던 식민지였는데요. 프랑스령 수단은 앞서 말했지만 세네갈을 점령하면서 얻게 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착박해서 경제적이나 전략적 이득을 그렇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얻었다고 하는 게 군대의 사기 정도인데 이것도 거의 미미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겸사겸사 점령하게 되는데요. 세네갈 점령할 때처럼 투클로르족들을 모두 짓밟아 버리면서 이 말리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자치공화국이 됐고 1959년에 앞서 말했듯이 잠깐 말리 연방이 되었다가 1960년에 분리 독립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프랑스 식민지를 전부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루즈해지고 여러분들도 손해고 저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아프리카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른 지역을 더 해보는 방식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식민지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아직 반도 안 왔거든요. 거기다가 왜 이렇게 다 때려 부수는지 모르겠고요. 프랑스도 영국과 상당히 비슷했던 나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준비해서 다음 주 중으로 끝내던가 아니면 다다음 주 중으로 끝내던가 하는 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영.